다시 전주 실내체육관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현재까지 16-14. 자, 이 뜨거운 승부를 1쿼터 치렀던 양 팀의 주요 매치업인데요. 베테랑 가드 전태풍 양동근의 이 맞대결뿐만 아니라 이정현 전준범의 명품 잡 맞대결, 또 해결사다운 모습의 에믹과 테리, 또 이 높이를 자랑하는 하승진 이종현까지, 아, 참 이 매치업상으로 볼거리가 즐비한 두 팀입니다. 네, 그렇죠. 볼거리가 많은 아주 이 두 팀의, 예, 어떻게 보면 뭐 명승부가 오늘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예. 또 1쿼터를 치렀지만 16-14. 스코어는 두 점 차이. 아주 재미난 경기가 펼쳐지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제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이 쿼터 KCC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 팀의 이 구단의 역사를 보더라도 참 많은 우승을 자랑하는, 네, 명품 구단들이잖아요. 코너 쪽에서 송창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점차 승부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래클리 철에는 찰스로 대블러시. 만약에 플레이를 한 거죠. 예. 동교창 쏘지 않습니다. 2-3 지역 방어예요 지금. 네. 네, 모비스는 2-3 조디펜스를 펼치고 있죠. 앞선에는 이제 박경철과 박경상이 있고요. 천에는 이종현. 오늘 경기 두 개째 블록슛. 자, 라인을 밟았습니다. 공격하는 KCC. 하지만 이종현 선수가 1쿼터에 하나, 2쿼터에도 하나 블록슛을 두 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신 선수의 위력. 네. 예. 그에 앞서서는 이 찰스 로드의 블록슛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레이크리가, 예, 지금 두 명이 있을 때는 결국은 우회적으로 갔어야죠. 예. 예. 오늘 양 팀의 높이를 환영한 블록슛 열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송교창에게 다시 이현민. 샷크 2초예요. 빠르게 뱅크샷. 이현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리 속공전화. 박경철. 자, 현재 양동근 한 줄이 모두 빠져있는 상황. 오신 트레이드로 합류하게 된 박형철, 박경상이 함께 나서고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대성 선수의 공백이 있으니까. 예. 예. 밀고 들어가는 공격적인 이종현. 박형철과 박경상을 좀 트레이드로 가든지를 모방을, 예, 했죠, 모비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문제가 이런 걸까요? 스코어를 조금 리드를 했을 때는 폭발력과 제공권에 앞서는 KCC가 유리해질 거다. 시간이 걸릴수록. 예. 그래서 모비스는 좀 더 많은 스코어링의 리드가 필요한 거죠. 예, 지금 그 점을 노려보는 이종현. 오른손으로 뱅크샷 빗나갔습니다. 오늘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혀줬는데 조금, 네, 가볍게 더 처리가 돼야 돼요. 예, 비하인드 백패스. 송창용. 반대편 송교창이 뜹니다. 선, 아, 라인을 밟았군요. 두 점 성공. 16-16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바스패스 자리서 미치어래요. 좋은 찬스를, 예, 지금 모비스가 두 번씩 무산을 시켰는데. 자. 자, 코너 쪽에서 먼 거리 두 점을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비 과정에서 송교창은 이종현과의 매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점은 이종현이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 저런 것이 국내 선수들은 조금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크가 돼가지고 저걸 백도어 플레이를 해가지고, 아, 볼을 로빙 시켜주면 조금 더 편안한 농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거기까지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이제 어떻게, 자, 처리가 돼야 될지. 일단 송교창을, 예, 대신해서 하승진이 투입된 KCC입니다. 예? 박경상 스크린 받고 석점 짧았습니다. 로데 리바스. 핵심의 일격을 노렸지만, 예, 코너 쪽 찔러줍니다. 역시 현대모비스가 지역방어로 선택했기 때문에 코너를 잘 활용해보고 있는 KCC인데요. 파고듭니다. 에밀 득점과 자유투. 에밀 선수 힘을 발휘해봤습니다. 이상적인 브라인드 컷을 저 이 골 밑 쪽으로 스윙 플레이를, 어, 해줬는데, 네, 예, 저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종현 선수의 파울이, 아, 지적됐고요. 그 과정에서 집중력을 유지했던 안드레 에밋입니다. 로드와 에밋의 포효, 역시 이 부분이 자주 나올수록 KCC는 강력한 팀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어를 펼칠 때의 이제 약점이 시야가 좋아야 되는데 선수들이, 예, 뒤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추가적인 성공. 그런 경우는 찰진 누구에게 돌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에밋 선수가 격차를 석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에밋은 현재 10득점, 캐리는 반면 2득점에 그쳐있는 상황입니다. 캐리, 이종현. 양동근이 투입된 현대 모비스입니다. 캐리 전준범 코너 쪽으로 전개하는 과정. 이현민의 파울.
본인이 패스를 내주면 코너가 뚫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이현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은 예. 정말 빠른 패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전지범 네. 선수 와이드 오픈 찬스였었는데 결국 이현민 선수가 효과적인 파울을 끊어냈어요. KCC는 팀 파울 3개, 현대모비스는 하나입니다. 전준범 두 번의 크로스오버 이후에 테리에게 이종현 스크린 걸어줍니다. 테리 여의치가 않아요. 두 명 사이 블레이클리에게 샷클 3초, 2초, 1초 전준범 가볍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뒤쪽에 티빈, 티빈 이종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전준범 레이업 성공. 샷클 리바운드의 위력이죠. 저런 것이 예. 지금 이종현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이 쿼터 많이 보여주는데 네, 득점을 그렇죠? 쉽게 가져가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하승진 두 선수가 좀 맞대결을 펼쳐줘야 돼요. 보시죠. 그래야 또 흥미거리가 그렇네요. 이종현 앞에 두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풋백 플레이 성공 하승진 쏜 사람이 가장 착한 리바운드에 근접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에, 저렇게 이제 장신 선수들이 맞붙어 줘야지만 예. 결국 이제 볼거리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하승진의 파워를 한번 또 경험했던 이종현 선수였고요. 높이도 대단했던 하승진입니다. 양동근 직접 두 점 실패. 리바운드 이현민 빠르게 이현민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로드를 선택. 송창용 찰스 로드 앞에는 이종현 로드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점 화려한 개인기를 뽐냅니다. 자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이종현 선수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아, 로드 선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로 제쳐버리죠. 예. 예. 지루했어요 로드 선수가. 예. 분명 연습 경기를 통해서 맞상대를 했을 법한 두 선수인데요. 양동근 패스아웃 캐리 MC카로 막았는데 파울은 아니었습니다. 뒤쪽에서 살려내는 이종현 양동근에게 그리고 석점 성공. 어려운 지금 상황이었는데 양동근 선수 석점짜리 하면은 다시 추격의 어떤 신발이를 예. 예, 풀어주는 석점짜리 하나가 지금 터져줬네요. 이종현 선수가 뺏길 뻔한 순간을 잘 살려줬던 네, 그렇죠? 순간적인 움직임도 있었고요. 네. 보이지 않는 공원이죠. 오늘 예. 이종현 선수는 이 브락샷도 마찬가지고 로드가 올려놨습니다. 리바노 틈 이번엔 양동근이 차지합니다. 하승진이 벌써 리바운드 8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브레이클리 힘이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클리가 지금 좋지 않죠? 예. 지금 계속해서 에밋 자 앞쪽에서의 충돌 전준범의 파울 힘 파워로 활약을 받았던 전준범입니다. 보시죠. 이종현을 앞에 두고 완벽한 드리블 쇼 그리고 자, 골 밑을 공격합니다. 체인지 오브 디렉션인데 예, 결국 저렇게 이제 빠른 발놀림을 하게 되면 이정현 선수가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아, 이정현 선수를 포함해서 모두가 놀랐던 그 순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치열한 승부 이 두 점 차로 KCC가 현재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가 이 쿼터에도 전개되고 있고요. 먼저 KCC 수승윤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 전에 감독 인터뷰 함께 하시죠. 아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시즌 두 번째 3연승 달리고 있는데요. 이전 3연승과는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변화를 줬는데도 선수들이 잘 따라와줘서 이런 뭐 3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아무래도 에밋이겠죠? 일단 뭐 에밋이 좀 많이 농구를 좀 변화를 가져가서 선수들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고 서로 미팅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선수들 간에 또 소통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그 본인 자체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좀 급한 마음을 좀 먹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그리고 농구를 또 뭐 갓 들어온 신입생들도 아니고 지금 베스트들이 거의 한 10년 이상, 7년 이상은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급하게 먹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통하지 않았나 그 생각합니다. 자 선수에게 여유롭게 좀 경기를 준비하자고 했는데 이 패스마스터 에밋의 어시스트 수치가 중요해지는 KCC고요. 이정현의 이 고감도 슛감각 또 하승진의 더블더블 행진 역시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점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선수 구성 라인업으로 봤을 때 우승팀에 뭐 준하는 그런 어떤 네. 그 개인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뭉쳐져 있다고 봐야 돼요. KCC가. 네. KCC 자막의 네. 크기처럼 점층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있는 듯한 KCC 최근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찰스 로드 블레이크리를 두드립니다. 페인트 존에서 2점 과정
블레이클리의 파울. 그런 모습을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선수 가운데 로드의 역할도 최근 세 경기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로드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에미 선수도 독단적인 플레이에서 조금은 팀 플레이로 이제 바꿔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KCC의 색깔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이정현 선수가 직접 나서가 되므로 해서 그만큼 이제 레이스를 펼치는 데 편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유재학 감독은 심판에 가볍게 뭔가를 언급해왔고요. 역시 이 앞선 판정에 대한 아쉬움도 좀 느껴졌습니다. 자이트 1구 성공, 찰스 로드.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블레이클 리그의 림 위에 있는 상황에서 쳐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착이 됐죠. 함지훈에게 전달됩니다. 접점 실패. 그러나 하승진의 손에서 볼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예측 불발이야. 두 선수가 한 선수 에어볼, 하승진 선수를 설마하다가 볼에 다가가지고 결국 다 저수되고 말았죠. 예. 자, 이번에 유재학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 전 유재학 감독을 만나봤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 자, 인터뷰 영상은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김서진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KBL의 소문난 악동꾸러기 찰스 로드. 안양, 울산을 거쳐서 올 시즌 전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과연 이 찰스 로드가 전주 KCC에 어떻게 녹아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전주 KCC 동료 선수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아마 10개 팀 중에서 찰스 로드를 잘 받아줄 팀은 전주 KCC가 유일할 거라며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워낙에 팀 분위기가 자유롭고 자율적이고 재미있다 보니 신인 선수들에게도 비공식적으로 제일 오고 싶어하는 팀 1순위가 전주 KCC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듯 찰스 로드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압동의 찰스 로드를 어떻게 길들일 거냐는 제 질문에 전주 KCC 선수들은 왜 굳이 길들여야 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 대답이 현재 전주 KCC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찰스 로드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네요. 네, KCC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자신의 세레머니를 또 한번 이어갔던 찰스 로드인데 찰스 로드가 KCC 유니폼을 입으면서 KBL 팀만 벌써 다섯 번째 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 반을 돌았어요. 예. 국내 이제 반을 돌았는데 자 그만큼 이제 로드 선수의 인기가 많으면서도 이단적인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관세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나가고 했는데 예. 자 KCC가 이제 정착력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손에 맞고 MH 살려냈습니다. 쳐내는 전준범. 와이드 오픈. 아, 그런데 테리가 이 볼을 놓칩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예. 에어볼이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추가 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는 테리고요. 에미 전준범의 타이트한 수비입니다. 뭔가 안 맞을 때는 볼을 아, 에미 9점 실패. 그럼 반대편 로드의 투앤덤.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에미 선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예. 근데 마지막에 행운은 결국 로드 선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득점하고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자, 그런데 테리의 부진이 지금 현대모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 테리 선수 회복이 안 되죠. 지금 예. 전년전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경기 석점 3개 모두 실패했던 테리였고요. 블레이클리 코너트 함준이 쏩니다. 석점 성공. 함준 선수가 일단 숨통부터 좋네요. 예. 자, 함준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석점포로 기록합니다. 다시 전태풍이 투입된 KCC 이정현도 함께 코트 위에 있고요. 이정현, 하승진이 잘 잡습니다. 쳐내는 테리, 허슬 플레이로 살려냅니다. 블랙클리, 테리에게 또 한 번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펜스 리바운드, 풋백 플레이, 블랙클리. 결국 이 득점 허용 이후에 추승용 감독이 또 한 번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테리 선수의 고비는 결국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자, 자 그에 앞서 안드레 에밋의 이 또 한 번의 공격 시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실, 이 점이 로드에게 예, 기회가 그렇죠. 됐습니다. 로드한테 가긴 갔지만 결국 테리 선수의 아 지금 에밋 선수죠. 예. 예. 1대1 저렇게 수비 4명 붙여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자, 이 부분이 로드에게 저게 마지막 손에 이제 걸렸기 때문에 로드 쪽으로 이제 공이 패스가 되고 말았죠. 에미도 그 점을 본인이 직접 확인시켜 주는 듯한 세레모니를 해줬습니다. 결국 로드의 덩크슛까지 26대 26. 자, 팽팽한 동점 균형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KCC의 승리. 또한 2라운드 맞대결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주실내체육관이고요. 자, 역시 현재까지 이 치열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최근 3연승 기세를 올렸던 KCC 바로 648일 만입니다. 이 4연승에 오늘 경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4연승 기간이 마지막 4연승이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오리온 LG 동부 삼성을 상대한 그 기록이었는데 사실 이제 600여일 만에 다시 이 기록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은 최하위에 처지면서 암흑같은 또 칠흑같은 시즌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연승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알파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팀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KCC가 홈에서 4연승을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또 상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은 호각세에 있지만 홈이기 때문에 또 4연승을 가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함께 뛰고 있는 전태풍, 하승진, 물론 에밋도 지난 시즌 부상을 입으면서 많은 경우 출전하지 못했었고요. 이제는 부상 공백에서 주전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전주 KCC입니다. 그리고 이정현도 함께 합류한 올 시즌, 이정현, 로드에게. 블레이크 레스비, 로드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하승진 쪽으로 흐름볼 몸을 날리는 하승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드, 교정 성공! 하승진의 불굴의 투지도 옆구연 쏜다. 전주복 뛰어줍니다. 엘리오 플레이 실패. 높이를 맞춰준다고 맞춰줬지만 결국은 아쉽죠. 왼쪽 코너에도 분명히 아구는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전준범의 턴오버 이후에 곧바로 좀 유작 감독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추승용 감독은 하승진 대신 다시 송교창을 투입해 봅니다. 왜 세상에 공짜라는 거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그냥 가볍게 쉬운 득점을 올린 데가 결국 턴오버로 연결되고 말았죠. 예. 이정현 내민세계 블레이클리가 앞에 있습니다. 파고드는 에밋 뱅크샷 득점. 블레이클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파울을 선대지 않으면서 자 양동근이 어렵게 건네줬고요. 아프라인 바레이션이요. 예,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예. 전준범, 양동근. 다시 자리를 잡는 헤리인데 파고드는 전준범 반대편으로 블레이클리 페인트 존 여의치잖아요. 손끝에 걸렸습니다. 다시 잡아내는 블레이클리. 짧았습니다. 로드의 블록샷. 이번엔 테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라인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어렵게 득점을 올리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브레이크리가 오늘 그렇게 컨디션이 결국 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예. 두 점 차 전태풍 로드에게 석점을 쏩니다. 짧았어요. 양동근의 태바운 전태풍에게. 전태풍 송교창. 이제 이 쿼터는 2분 4초 남았습니다. 로드 포스트업 두 점 짧았습니다. 역시 테리가 아니고 브레이크리니까 쉽게 신장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예. 않았어요. 예. 전준범 다시 주고받습니다. 블레이클리 외곽에서 테리 라이트라인 뒤쪽 또 한 번에 두 점 성공. 역시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테리 선수도 결국 슛이 받으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가죠. 예. 전태풍 스피드 모브 인후에 레이업 성공. 제2까지 얻어냅니다. 지금 전태풍이 움직임으로 양동근을 속였고요. 그렇죠. 일자는 일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데 예. 자 이게 지금 느렸다고 볼 수 있어요. 테리 선수가 도움 수비를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 어프로치가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예. 또 이게 지혜롭게 전태풍 선수가 오는 타이밍에 슈팅을 상당히 사실은 효과적으로 올려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빠른 템포의 득점 예. 또 자유투까지 얻어냈던 전태풍이었습니다. 최성경 감독은 다시 송창용을 투입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이드에서 이제 테리나 블레이크 선수가 저런 이제 브락샷 능력이 높질 않기 예. 때문에 예, 결국 상대한테 위협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전태풍 추가자유투 성공. 그리고 남은 작전 시간을 요청해보는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입니다.
자, 유재학 감독도 현재까지 석점차 뒤져있는 입장 1분 34초를 활용하기 위한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다시 한번 김서진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홈팀 락커룸을 쓰던 박경상 선수 일주일 만에 이거 전주실내체육관의 원정 락커룸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얼떨떨하고 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박경상 선수인데요. 경기 전 전주 KCC 선수들은 벌써 푸른 유니폼보다 빨간 유니폼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은데? 라며 짓궂은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모비스에 온다고 했을 때 가장 반겨줬던 선수는 다름 아닌 대학교 아끼는 후배 전주범 선수였다는데요. 태어나서 그렇게 남자들끼리 긴 카톡 대화는 처음 나눠봤다며 모비스의 다소 엄격한 분위기를 전주범 선수가 잘 표현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KCC의 이현민 선수와는 방을 같이 쓰던 룸메이트 사이였는데요. 함께 방을 쓰던 시절 화장품을 공동 구매했는데 이 화장품이 배송이 됐고 전해줄 길이 없어서 오늘 경기 전 이현민 선수가 박경상 선수에게 화장품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뭐 혼자 쓰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라면서 이현민 선수는 박경상 선수가 떠난 허전함을 이렇듯 농담으로 표현했는데요. 과연 이 친정팀인 모비스 상대로 오늘 박경상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이제 친정팀 KCC를 떠나 현대 모비스에 합류하게 된 박경상. 이 5년간의 KCC 생활이 있었고요. 그 생활 뒤로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마상고 시절에는 아이버슨을 불릴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규칙을 주목받았던 유망주 출신이잖아요. 워낙에 고교 시절서부터 아주 특점에 상당히 그 일가견이 있던 예. 선수였었어요. 예. 그 앞서 김서진 아나운서가 말해준 대로 이 전주범 선수와 함께 연세대학교에서도 맹활약을 펼쳐준 바가 있었던 박경상 선수였습니다. 양동근, 테리, 두 점 성공. 테리가 오늘 석점 성공은 없지만 두 점은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슛감을 회복했다 그러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게임의 양상은 계속해서 이 KCC가 한 발씩 앞서 나가는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 테리는 8득점을 올렸고요. 에밋 브레이크가 앞에 있습니다. 두 번의 움직임, 한 번의 공 페이크, 그리고 자유투 두 개. 에밋 선수가 이번 공격만큼은 자신의 리듬으로만 가져갔고요. 양동근 선수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에밋에게 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이제 발을 조금 이제 닿았다고 하는 거고. 예. 네. 벤치에서는 이제 아니다고 이제 항의를 해보는 건데. 예. 웃으면서 양동우 선수가 이렇게 에밋에게 예. 이야기를 건네는 상황이었고요. 뭐 접촉이라 그러는 것은 분명히 생겼던 거니까. 예. 예. 그것은 뭐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예. 예. 농담을 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에밋도 자신이 머리를 툭 한번 쳐줬던 상황입니다. 그 효과로 또 1구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죠. 아, 양동근의 네. 베테랑다운 모습일까요? 2구의 자유투만 성공하는 안드레 에밋입니다. 웃으면서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것도 예. 하나의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제는 양동근이 볼을 갖고 있습니다. 두 눈을 치켜뜨고 수비하고 있는 전태풍이고요. 함지훈 페인트존에서 여의치 않아요. 로게스티시도 골밑이 비었습니다. 원앤덩크 브레이클리 다시 동점이죠. 예. 아, 조금씩 앞서 나가고 스코어는 계속해서 이제 이 아주 접전의 양상으로 흐르네요. 예, 34대 34 팽팽한 동점 균형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전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임으로 지금 예, 스코어에 그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에밋의 석점 빗나갑니다. 크롬볼 살려내는 블랙클리. 자, 샷클럭 게임클럭 역시 이제 샷클럭을 머저고 게임클럭만 16초가 남았습니다. 자, 뭐 서둘를 필요 없죠. 예. 자, 동점이냐 마지막에 이제 한 6, 7초 미만에서 공격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예. 이제는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4초 남았습니다. 테리 파울로 끊는 에밋 슛 동작 이전 파울 팀 파울 하나를 활용해봤습니다. 여유가 하나 딱 있었네요. 에밋 선수가 뒤에서 블레이크를 치면서 심판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 파울했다 이런 제스처였는데요. 팀 파울을 활용해봤던 상황. 에밋이 원한 대로 슛 동작 이전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현대 모비스에서는 한 차례 그 부분을 좀 아쉬움에 항의해봤었고요. 2.4초가 남았습니다. 현대 모비스 2쿼터 마지막 공격. 테리 함준에게 쳐내는 과정. 아웃오브 바운즈.
현대 모비스의 공격권은 이어집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가 있겠죠 지금. 예. 자, 이것은 뭐 골 밑 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는 패스 한 번이 없고 슈팅 바로 가야 돼요. 0.1초. 아. 이미 모든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34대 34. 양 팀의 2라운드 맞대결 동점으로 전반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팽팽한 시소전이라고 봐야 돼요. 다만 예. 네, 스코어는 동점이지만 게임 자체의 주도권은 KCC가 한 발 앞서서 가고 있는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양 팀의 팽팽한 승부 잠시 후 하프타임 쇼로 먼저 이어드리겠습니다.